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다섯째 번 되는 공개 강연, 백제사 이야기라고 해서 제목을 줬는데요. 내용은 광개토왕 비석에 나오는 글과 거기서 나오는 왜, 그리고 그 왜라는 게 다름 아니라 외왕 오진은 그건 백제 사람이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다른 분들의 선악들이 벌써 이미 여러 각도로 많이들 연구를 하셨지만은, 그러나 저는 이두라는 돋보기 방법을 통해서 보니까 또 새로운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여기서 나오는 광개토왕에서 나오는 왜라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오진을 비롯해서 구주나 대마도 이런 곳에 벌써 이미 이주에 가서 살았던 백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제가 그동안에 밝힌 몇 가지 사실부터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이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것은 한 17, 18년 정도 됩니다. 이들을 통해서 보니까 어느 학자가 연구한 결과를 볼것 같으면은, 일본 규슈에서 나오는 에다 후나야마에서 나오는 칼글에 또 역시 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글자가 잘못 일본 학자들이 읽음으로써 내용이 틀리게 되는데요. 그분이 지적한 대로 읽어보면은 역시 이것도 이 칼을 맺는 사람은 백제 다무르 사람들, 그리고 그 성긴 사람은 백제 대왕이다. 이런 것이 밝혀지거든요. 같은 방법으로 이 나리야마 고문에서 나온 칼글도 어떨까? 거기서 얘기를 시작한 거죠. 알고 보니까 이 나리야마 칼글에서 나오는 칼을 만든 분이 역시 백제의 후왕이고, 그분이 섬기던 대왕은 백제 대왕 개로대왕이라는 게 밝혀지고, 따라서 이분이 다시던 동경 근처의 땅도 역시 백제 다무려였다 한 것이 밝혀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뿐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결국은 규슈 또는 오사카 근처의 가와치라는 곳에도 역시 5세기에 백제 다무라가 있었다 한 것은 알게 된 것이죠. 그런 걸 하기 위한 제 방법은 이두를 통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이두에 대한 것을 갖다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두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한글이 없었을 때이 우리 말을 글을 한자를 통해서 표기한 방법이다. 이렇게 넓은 뜻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선 후기에 들어올 것 같으면요, 여기 화면에서 보다시피 가령 요새 같으면은 박수라고 이 박수라고 읽어야 할 것이, 당시에는 이걸 딤시라고 읽고, 그리고 딤시는 무엇을 뜻하냐 하면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여러 가지 수십 가지의 당시 쓰던 말들이 있는데, 이두로. 근데 이 말들은 일제시대 때 완전히 죽어버렸죠. 그래서 요새는 일제시대에 들어온 말들이 그대로 통이 되는데요. 하여튼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백제 시대나 신라 시대 이때 그 이두를 볼것 같으면은 한자 소리를 주로 이용해서 우리 글을 말을 표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구려의 연개소문이라고 알고 있는 이 마리치 이름은 사실은 그 이리 가소미라는 것이죠. 이리 가소미는 안 보이나요? 보이나 안 보이나? 안 보이네. 잘. 그 이리 가소미는 그 이리라는 것이 연못이다. 그래서 이제 성이고요. 가소미가 이름인 것이죠. 그 이리 가소미 또는 울지 문덕은 사실은 원래 소리는 이지구르덕라는 것이고 신라도 마찬가지예요. 차차웅 하면은 이것을 스승 또는 스승이라고 발음하고 무당 또는 임금이라는 뜻이랍니다. 백제 시대에 들어갈 것 같으면요. 백제 서울이 있었다는 한산. 한산은 원래 발음이 가나바라였다 하는 것입니다. 가나바라는 왕도라고 하는 그 땅 이름이죠. 또는 한성이라고도 하고 한성은 가나구루. 가나구루도 역시 왕도를 뜻하는 이름 되겠습니다. 이게 475년까지 백제 서울이었었고 그다음에 그 공주의 왕도를 옮긴 다음에는 가바라라고 해서는 또는 고마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것이죠. 이런 식으로 당시에는 한자의 소리를 이용해서 그래서 그 우리 땅 이름이라든가 사람 이름을 적어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식으로 일본 서기를 보면은 일본 지명에 가령 여기 이제 맨 위에 나온 게 이제 우리식으로 요새식으로 발음은 반야라고 발음하지만은 사실 이것은 이와레라고 일본 사람을 부릅니다. 이와레는 이것이 이제 그 왕도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게 자주 나옵니다. 또 진무천왕이라든가 여러 그 천왕들의 도성 이것이 이제 이와레라고 그러는데요. 공교롭게도 백제의 첫째 서울이 위례성이라고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위례. 이것이 사실은 우리식으로 이두를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됩니다. 우리. 근데 우리라는 우리말이 일본에 가면은 와래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반이라고 썼으면 사실 이와레, 와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도 역시 그 도성의 이름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강원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지명이 나오는데요. 강원은 저 요새 발음은 뭐냐? 가시하라라고 발음합니다. 가시하라는 역시 이게 그 왕도의 이름인데요. 이것이 우리 아까 얘기한 한산 가사바라 이것이 이제 가시하라로 일본말로 된 것이 그대로 일본서기에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룡대왕이 태어났다는 섬 이름 이것도 각 나라를 이렇게 이제 한자로 적혀있지만은 일본 사람의 발음은요 이게 가와라입니다. 가와라도 역시 가시하라와 뿌리가 같은 말이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이제 특히 관심을 두는 것은요 맨 끝에 고화거라는 한자입니다. 이것이요 일본 사람의 현재 그 학자들이 해석하기 이 고라는 지명은요 제가 그동안에 연구한 일본 동경 북쪽에 있는 교다는 동네에 그 고분 이름이요 가사 그 이나리야마 고문이라고 합니다. 거기서는 칼의 주인공이 바로 이 고화꼬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고화꼬, 그거 갖다 밝히기 위해서 여기서 하나 더 적어놨는데요. 화꼬는 후왕이라는 뜻, 고는 그 앞에는 지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히 이제 강조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호무다 와케, 일본 천황의 개국 왕인 외왕 호무다 와케의 말의 뜻은 사실은 와께는 이 화꼬가 후왕이란 말이 와께가 된 것이고 그 앞은 이 후왕이 다스린 땅 이름이
고였는데 이것이 일본 식으로 와전이 돼가서 홈가 됐다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특히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 지명을 이두로 따르다가 보면은 거기에 숨겨 있는 역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무다 와케는 누구냐? 일본 야마토 왕권을 차린 개국 왕 이름이 오진이죠. 오진인데 본명은 이건 오진은 시호고 그 본명은 호무다 와케라는 것입니다. 근데 호무다 와케가 내용을 알고 보니까 와케는 확고 후왕이고 구왕을 다스리던 땅 이름이 호무다인데 호무다는 다는 땅이고 호무가 근저 원래 지명인데 호무는 가령 그 고마가 공주가 되듯이 여기서는 고마가 호모로 됐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추적해 보더라도 역시 이것은 그 오진이라는 일본 천황이 원래는 이 백제 공주의 옛 백제 그 수도였던 공주 여기서 외왕 그 백제 후왕이었다 하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고고학적으로 어떻게 밝힐 수 없나 할 것 같으면은 471년서부터 수십 년 동안 발굴해서 조사한 결과로요. 그 공주 옆에 그 공주 수촌이라는 유적이 있습니다. 그 유적을 보면요. 저도 가봤는데 그 햇볕이 잘 드는 나지막한 언덕 위에 이 무덤 털어서 청동기 시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선 그 백제시대를 거쳐서 고려 또는 조선시대까지 쓰였답니다. 근데 그걸 파보니까 놀랍게도 거기에 금동으로 된 고서가리 왕관 이것이 두 점이나 발굴이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금동으로 된 신발이라든가 고리자루 칼이라든가 또는 중국의 도자기 또는 금동띠 등자 무기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지도에서 보다시피 여기에 공주시가 거기 있었고요. 그 바로 옆에 그 수촌인 저 지동이 있는데요. 그 반쪽에 보면은 그 유적지에 무덤터의 발굴 현장을 사진 찍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이 유적에서 나온 유물 보더라도 바로 그 공주는 백제의 후왕이 다스리는 땅이었다 하는 것은 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유품들입니다. 이 보면은 거기에 고소가리 왕관이 있죠. 또는 금동 신발이 있고 그 반쪽에는 또 여러 가지 도자기 이 중국 도자기도 있습니다. 또 왼쪽에는 아래쪽에 그 고리자루 칼이 있고 이것이 다 의세품들 임금들이만 차지할 수 있던 그런 저 의세품들이죠. 거기서 나온 구슬이라든가 목걸이 또는 도자기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공주에는 그 옛날부터 거기에 이제 백제 시대 때는 거기에 그 백제의 후왕이 다스리던 다무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진 천황은 바로 그 이름을 보더라도 이 공주의 옛 도비였던 공주 거기에서 백제 후왕이었다 확고 또는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왁계였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왜하고 광개토왕에 나오는 그 비석에 글에 있는 왜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것이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여러 학자들이 다 밝혀놓은 거지만은 그러나 이들은 각도에서 보면은 말하자면 돋보기 통해서 새로운 저 보듯이 더 새로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광개토왕 비석에 나오는 그런 글을 보면요 여기서 이렇게 쭉 그 볼 수 있는데요. 그 보면은
391년에는 백제가 신라가 원래 조공을 하던 고구려에 말하자면 속국이었다. 그런데 그 왜가, 거기서 나오는 왜요? 그 왜가 십몇 년에, 400, 그러니까 391년이죠. 그때 바다를 건너서 왔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도해 파. 근데 중간에 이제 글자가 셋이 빠져 있어요. 그것을 김재붕이라는 분이 다른 그 비문과 이제 비교하고 앞뒤를 갖다 살피면서 아마도 요 글은 왕이 몸소 군사를 이끌었다. 왕궁 필, 솔, 하고 그 다음에는 맨 마지막에 왜가 이제 빠진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짐작을 했는데요. 바로 이렇게 보니까 그 역사, 삼국사에 적혀 있는 역사 내용하고 그 제가 지금 얘기한 그 왜왕, 왜라는 것이 사실은 다름 아니라 이 백제의 후광이었다는 호무다 왓계 또는 고마에 있던 왓고와 이제 관련된 것은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잘 살펴보면은 여기서 왜가 십몇 년에 왔다 한 것에 그때 이 왜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 공주에 있던 고마 또는 고마나라도 그러고 또는 가바라라고도 그럽니다만은 그 공주에 있던 그 왜왕의 그 전신이죠. 말하자면은 그 후왕 시절에 이 오진 또는 호무다 왓계 또는 고마 왓고 이분이 그러니까 일본석에 볼 것들은 다들 그래요. 390년서부터 왕이 있었다. 근데 그때 390년이라는 것은 제 짐작에는 공주의 후왕으로 임명된 시기라고 보는 것이죠. 391년 되면은 광개토 대왕이 즉위한 해입니다. 이게 삼국사기하고는 1년의 차이가 납니다만은 보통 이것이 같은 그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걸로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391년이 맞다고 생각하면요. 390년에 있던 공주에 있던 호무다 왓계 이 군대도 동원이 돼가지고선 관미성이라는 또는 그 백제 북쪽에 있던 여러 산성들 지키던 군대를 갖다 건드리던 그런 그 상황이었다. 그건 이제 짐작해보는 거죠. 그런데 광개토 대왕이 즉위한 뒤에 7월에 백제의 열 성을 갖다가 뺏고 또는 10월 달에는 다시 바닷속에 있는 아주 깎아지른 절벽 위에 있는 산, 성 갖다 쳐서 이 백제 성을 갖다 뺏었다. 이런 것이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때 후왕이 어떤 그 호무다 왓계의 군대도 거기 있었고 거기에 군대 그러니까 제 주장은 여러 산악도 마찬가지로 이때 그 왜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 오진이 백제 후왕이었던 시절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후왕의 이제 처지를 볼것 같으면요 이런 상황인데 백제가 이런 산성을 갖다 고구려한테 뺏길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진사황은 큰 섬에 서쪽에 있는 큰 섬에 가서 사냥만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분노가 되어서 자기 신하를 이온 천왕이 마치 호무다 왓계가 사람을 보내서 결국은 시해가 된 그런 것이 일본 서기도 나오고 또는 그 짐작으로 봐가지고선 결국은 돌아갔다는 것은 삼국사기에도 나오는 얘기고요. 이런 것들이 다이 상황을 갖다가 잘 들어맞는 되는 것이죠. 이런 뜻에서 볼 때면 볼것 같으면은 여기서 바다를 건너왔다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바닷속에 있는 산성에 이 호무다 왓계 백제의 후왕의 군대도 거기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은 모든 것들이 잘 들어맞는다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직접 몸소 군대를 들어와서 바다를 건너서 이 외왕, 백제 소련병들이죠. 그걸 갖다 쳤다. 그래서 바다에 있던 그 외를 갖다 쳤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은 앞뒤가 잘 들어맞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396년 대목에서 역시 이 고구려 비해볼 것 같으면은 이 백제와 왜가 한테 어울려서 신라를 갖다가 쳐서 신미들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글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는 396년에 수륙으로 고구려 광개토왕이 직접 몸소 진두지휘하면서 그래서 백제군을 갖다 쳐부시고 58이라는 성을 뺏고 또 700개나 되는 마을 갖다 차지했다. 그것은 대신들과 여러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갔고 또 왕은 영원토록 노예가 되겠다 하는 것을 맹세했다 하는 글이죠 나오는 것이죠. 그게 396년의 대목입니다. 그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왜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왜는 누구였겠냐? 백제와 왜가 어떻게 해서 신라를 갖다가 적겠는가 하면은 상부사기에 보면요. 이 391년경에 왜가 바다로 들어와가지고선 금성을 갖다가 에워싸고 닷새 동안이나 보호하고 있었는데 그때 누추왕 얘기는 이 아무래도 풀 테니까 그때 기다려서 치면 되겠다 하는 그런 저 글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이때에도 이 백제 왜라는 것은 누구냐 하면은 얘기는 좀 거슬러 갑니다만은 사실은 그 백제가 369년에 가야 지방에 있던 7나라 외에도 또 전라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갖다 치고 복속시킨 그런 글을 이날에 아마 칼글을 통해서 제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와 같은 전투에 참가한 왜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임나가라라든가 대마도 또는 규슈 일대에 있었던 백제 유민들, 이민들을 가리킨다고 저는 보는 건데요. 그 근거는 이 칠지도가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이 가야 지방을 정복한 데 도와준 그런 왜라는 것의 감세 또는 그 공을 치하해서 칠지도를 만들어서 하사했다 한 것을 저는 저 해석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왜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그때 당시부터 이 규슈라든가 임나가라든가 또는 대마도에 이때 있었던 원래 그 백제 이민들, 백제 사람들 또는 질서를 갖다 하사 받았기 때문에 그 외왕도 역시 백제의 후왕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장에 있던 외인들이 다름 아니라 백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역시 이 백제와 왜가 신라를 갖다 쳤기 때문에 이 몸소 고구려가 쳐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역시 이 대목도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래. 밑에가 또 진해서 399년이 되면요. 여기에 이제 이 백제와 또 이제 백제왕 왜가 한 통이 되어가지고선 전에 고구려의 노객으로서 영원히 섬기겠다 하는 것을 취지를 갖다 망각하고 왜와 한 덩어리에서 신라를 치기 때문에 그 다시 또 군대를 보내서 쳐놨다 하는 것이 400년대에
기마병 5만 명이 부산 지방까지 고구려가 쳐내려온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이 백제와 해가 통합됐는데 그 왜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 질지도를 하사받은 외왕, 외왕은 백제 사람이죠. 역시 이런 식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은 이때 나오는 왜라는 것도 역시 백제 다물어의 세력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잘 설명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 것은 여기 글자에 나오면은 이 5만이라는 군대가 고구려 군대가요 쳐내려오면서 신라 성에 가득 있던 그 외적도 물리치고 또 그 뒤를 갖다 쫓아가서 임나가라의 조바라 성까지 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조바라라는 것이 현재 사단 근처에 있는 있었다는 그 초라성이라고 저는 저 본 것이고 이런 초라성까지 와가지고선 근데 거기도 역시 알라 술병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알라 술병도 그때 백제가 369년에 정복한 아라가야 여기에 이제 사람들을 다물어지 역시 이 다물어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선 지자로 치고 있던 그런 상황을 갖다가 여기서 기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은 그럼 이 대목도 역시 여기서 나오는 것은 백제 사람이다 이런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마지막으로 이 404년 날 같으면은 그러면 역시 어때도 역시 그 배가 왜가 이번에는 배를 통해서 이 대방지방까지 쳐들어왔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쳐부셨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 이때 왜는 누구냐? 역시 이 아까도 얘기한 질서를 하사받은 다므로에 있던 그 세력들 거기서는 역시 그 배라든가 모든 그 수군이라든가 것이 건재했었을 테니까요. 이 배들을 동원해서 결국은 대방까지 쳐들어왔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이 대목도 역시 완전히 잘 이해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이렇듯이 이 네 가지 경우에도 모든 게 다 이 백제의 공주에 있었던 외왕 오진 또 임나가라 입쪽에 있었던 그 외왕들도 역시 이것은 백제의 다므로 족속이다 세력이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이 모든 경우에 나오는 왜라는 것은 그대로 백제의 다므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명이 제대로 잘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러한 경우에 이 백제 백제 후광이었던 그 오진 천왕 이 양반이 겨우 396년에 고구려가 쳐내려왔을 때 당시에는 그 공주의 후광으로 있었을 테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됐겠는가 제 짐작 끝에서는 그 당시에 이 수륙 5만이라는 이런 대군이 쳐 내려오기 때문에 미리 난을 피해서 남쪽으로 말을 타고 족속도를 데리고선 건너가다가 하동에 있는 백제 후왕
다사기 확고와 은은해가 두선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래서 망명의 길에 올라갔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이죠. 그것이 396년. 그러면은 다사기에서 배라든가 사람이라든가 모든 그 무기라든가 이런 걸 준비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구주에 갔다가, 구주에서 가보니까 벌써 사람들 다차 있고, 그래서 거기서 왜 노인이 가르쳐 주기를 동쪽에 가면은 더 좋은 나라 세울 만한 땅이 있다 얘기를 듣고 동쪽으로 쳐들어갔다. 그건 이제 보는 건데요. 그것을 할수 있는 것이 또 어디 있냐면은 외왕부가 478년에 송나라에 보낸 상표문에 볼것 같으면은 그 외왕부에 적혀 있기를 그 예라는 조상이 선수 몸소 갑옷을 입고 동쪽으로 쳐들어가서 여러 나라를 정복한 다음에 동쪽에서 나라를 세웠다 하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때 이름을 예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예로 적혀 있는 그 조상이 동쪽으로 쳐내려가는데 그때 전투를 벌인 내용은 진무천왕기에 자세히 나온다고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고, 저도 또그 내용을 살피면서 이거 틀림없이 이 진무라는 그 천왕은 오진 천왕을 빗대서 기술한 내용이다. 이런죠. 결론이죠. 이때 그 일본 서기에 따를 것 같으면은 진무 곧 오진 천왕이 이 오사카 지방의 가와치로 쳐들어간 얘기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가와치라는 것이 백제 말로는 갯벌 땅이라 가이주라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싸움을 벌인 다음에 그 처음에는 고전을 하게 됩니다. 해를 등지고 해를 막 받으면서 싸웠기 때문에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다시 해를 등지고 싸울 때는 결국 승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 싸운 상대방은 누구냐? 그 곳에 있었던 그 호적들인데, 그 호적의 그 멜버가 바로 그 백제 다음으로의 그 세력들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수 있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그 오진이 싸우는 적들이 결국은 알고 보니까 이 오진 이 조상이나 자기들 조상이나 같은 백제삼룡사를 알게 되고 결국은 자기 매부인 토종의 호족을 죽이고 결국은 그 항복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집안이 나중에는 이 일본의 호족이 됩니다만은 이제 그것을 알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또 문헌이라든가 또는 그 유적을 통해서 알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가령 그 센다이 규즈키라는 집안 족보가 이 집안만 허용이 됩니다. 그 내용을 볼것 같으면은 그 자기 조상들이 어떻게 해서 그이 동쪽으로 쳐들어왔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적혀있는데 이분들이 그 있던 곳마다 신사가 있는데요. 신사에서 모시는 신주들이 죄다 후루라는 말하자면 비루인 것 같다 모신다든 조상으로 모신다든가 또는 다무로라는 그 지명을 자기들 그 터줏대감으로 모시는 대물 주신으로 모신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청동기 유물 이걸 통해서 이 족속들이 이주해 온 자취를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자세한 내용이 또 여기 센다의 규칙이라는 이런 기록을 통해서도 밝혀진다는 것이죠. 이, 그, 다문화 세력들의 이, 성 이름은 그 모노노베였죠. 그 모노노베 씨족이 일본의 호족들 중에 한 호족이 되는 것이죠. 그 이렇듯이 이 우리나라를 세운 오딘 천왕은 나라를 갓 세웠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갯벌에 이런 그 물이 많은 이런 땅에서 나라를 세우는 사람도 많이 필요했겠고 기술도 필요하겠는데 이런 것들을 결국은 백제에서 죄다 그 도움을 받은 것을 일본 서기의 여러 가지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고고학적으로 보더라도 역시 가와찌에는 일본 오사카 남쪽에 있는 가와찌는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갯벌 땅이라는 저 백제 말인데요. 이 갯벌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 개간하고 논을 이루고 또는 그 사람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과 기술이 많이 필요했겠고 이런 사람들을 역시 일본 서기를 통해서 볼것 같으면은 백제에서 이 받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령 그120 고을이라는 그러한 그 고을 사람들을 들어왔다는 궁궐 이야기라든가 또는 18고을이라는 그런 고을에서 사람을 많이 들어왔다는 그 아직기 그 어른들의 얘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백제에 다물어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 나라를 세우자마자 일본에서 일본으로 그 외나라로 건너온 백제 태자 이것이 독인데요. 우리 삼국사기에는 전지로 나옵니다. 그 일본 서기에는 직지로 나오고 오는데 직지는 그 당시에 그 발음은 그 직이 디옥이라고 발음이 되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DID, 요것을 이용해서 도를 갖다가 표시했고, 지자는 기로 당신이 발음했죠. 그래서 독일을 갖다가 외나라에서는 직지로 표기했고, 삼국사기에는 전지를 합니다. 전지가 전자를 보면은 이 TN으로 됩니다. TN. 그 앞에 있는 T를 갖다 이용해서 독일을 갖다 이용한 것이죠. 그이 백제 태자가 397년서부터 405년까지 8년 동안 외나라에 있으면서 백제와 이 야마토 왕권의 다리구실을 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이러한 그 나라를 갖다 결국 다스린 외왕들을 보면요. 453년도 되면은 백제 비왕의 아들 가스리가 이제 외왕 사인으로 두고 또는 그 아우가 외왕 고을로 왕이 되는 그러한 그 다무로가 오사카에 있던 걸알수 있고 또 규슈에는 또 하나의 그 다무로가 있었다 한 것을 제가 볼 바가 있습니다. 근데 가와찌에 볼것 같으면은 이 가와찌에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유적 유물들이 발굴이 됐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여기에는 내 물이 많이 들어간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가 결국은 오사카에 흘러 들어가야 할 텐데 거기 뚝이 있어가지고선 못 들어가선 해마다 그 물난리가 나고 그렇듯이 그 물진 곳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개발하고 개간하면서 생긴 집토, 유적토 이런 것들이 수없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게 유적지들이 잘 발굴된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유물 보더라도
이것들은 이제 다 백제에서 건너간 유물이다. 여기에는 수에끼라고 일본 말을 하는데 이것은 이 저는 그 딜글씨라고 발음 부르는데요. 딜은 딜독, 독이죠. 독이구시를 하는 그런 저 그릇 또는 쇠를 갖다 이용한 여러 가지 그 장기라든가 또는 톱이라든가 또는 토기들 이런 것들 이쪽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외왕의 그럼 성씨는 뭔가 이것도 역시 김대환 변호사님이 자세히 일본 고대 국가 조선이라는 책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이 신생 쇼지록구라고 하는 815년에 지은 백제 귀족들의 조포지요. 그 책을 갖다 자세히 살펴본 결과 결국은 이 왜 왕을 갖다 그 오진 일가의 성은 진씨다 참 진짜요 라는 것은 이제 밝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씨는 잘 아다시피 백제의 외척입니다. 그런데 그 외척 중에 한 사람이 결국은 백제, 그 공주의 후원을 했다가 대외로 건너가면서 대외에다 그 왕권을 세워서 그 진씨 일가가 왕노를 하다가 443년경에는 외왕 사이가 되면서 그 뒤에는 그 백제 여씨로 그 성씨가 이제 바뀌고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여씨 왕족이 다스리는 그런 왕권이 됐다고 저는 보는 건데 하여튼 어떻든 간에 이 오진의 그 성씨는 진씨였다 하는 것을 김재봉은 그 저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백제 야마토 왕권을 차린 오진 천왕은 알고 보면은 원래 백제 공조 또는 고마나루, 고마 또는 가바라라도 그러는데요. 이 공조에서 백제 후왕이었었고 496년에 고구려가 쳐내려올 때 일본으로 망명해서 497년에 가와치에 백제 외정권인 그 야마토 정권을 갖다가 차려 놨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뒤에 외왕 사이서부터는 그 백제 여씨 왕권이 들어서고 그 뒤로 현재까지 왕통을 이어갔다 한 것이 제 생각이죠. 이게 결론을 다시 되풀이할 것 같으면은 백제의 오진 천왕은 백제 출신이고 대회는 397년에 세워졌다 한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외왕이라는 것이 백제의 후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외왕과 또는 그 다음으로 왕들의 활약이 결국은 그 고구려 광개토왕 비에 나오는 왜다 하는 것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백제 이야기를 갖다가 두 달 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이야기를 끝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